오늘은요 제주 올레 첫 코스를 걷는 날입니다. 제주 올레 1코스 시흥에서요 광치기 해변까지를 걷습니다. 광치기 해변에 주차를 하고요 택시로 시흥 초등학교까지 이동을 합니다. 간세인데요 제주 조랑말을 표현한 제주 올레의 상징입니다. 게으름뱅이란 뜻으로요 간세 다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올레길 첫 코스로 또 출발을 합니다. 첫 시작점 시흥리 마을 이야기가 있는데요 맨 처음 마을이란 뜻으로 시흥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주의 부임한 목사가 맨 처음 제주를 둘러볼 때면 시흥리에서 시작해서요 종다리에서 수차를 마쳤다고 하네요. 올레길 하사편은요 정방향의 파란색과 역방향의 주황색 두 가지가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출사 갈림길에서요 직진에 계속 나왔는데요 우측 앞쪽으로요 말미오르 두봉산이 아주 펑퍼짐하게 솟아있네요. 와 감자꽃이요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저를 반겨준 것 같네요. 올레 안내서를요 잠시 나왔으면요 말미오름 입구입니다. 두산봉 트레킹 코스 안내판가요 우마 조심 안내판이 써 있네요. 우마의 출입 차단 시설인데요 지그재그로 통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은 절대 나갈 수가 없죠. 산불 감지 초세 오르니까요 아 조망이 기가 막히게 트입니다. 말의 머리처럼 생긴 이 오름의 다른 이름은요 두산봉입니다. 아래로는 성산포의 들판이 펼쳐져 있고요 정면에 성산 이출봉 그 왼쪽의 우도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화구 안에요 조성계도 밑이 또 있습니다. 정말요 걷기 좋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자 매트도 계속 깔려 있고요 요 주변에 이렇게 또 담을 쌓아놨습니다. 멧돼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겠죠. 삐비라고 하죠. 저희도 어릴 때 껌 대신 씹었던 거. 저 멀리요 한라산하고 많은 오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알오름인데요 이름처럼 새알을 닮은 오름입니다. 말산매라고도 부른다네요. 성산포의 들판과 성산 이출봉 우도는 물론이고 한라산과 다랑시 오름 등 제주 동부의 오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또 시야가 좋은 곳이네요. 지미봉과 우도입니다. 이 정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 잃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넓은 또 인도길에 나왔습니다. 아, 저
근데 이게 너무 걷기 좋습니다. 항상 갈림길에서는요, 올레 이정표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진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너무 경치 좋다고 직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밭을 가다가 나온 돌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좀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아스팔트 길을 만나는데요. 용눈이 얼음돌을 나서서 우측으로 돌을 좀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정달 표지색인데요. 정달은 맨 끝에 있는 땅이라네요. 제주목의 동쪽 끝마을 또는 정처럼 생긴 지미봉 인근에 생긴 마을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쌓았을까요? 담이? 아, 그래도 이쁩니다, 진짜. 2023년 남친 생겨라. 아우, 좋아요. 백년초가 또 열매를 또 맺었습니다. 와, 은행나무가요. 참 신기하게 옆으로 뻗었습니다. 원래 위로 쭉쭉쭉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의 구간입니다. 너무 동네 그 멋진 모습에 취해가지고 직전하시면 안 되고요. 우측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리상이라네. 우리 말은 전빵이 있습니다. 전빵. 정달리 소금밭이라는데요. 예, 정달리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금을 만들던 밭인데요. 소금이 귀하던 시절 이곳에서 가마솥에 끓여 만들어진 소금은 정달리 안악들에 의해 제주 전역으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수상한 소금밭이라고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제주에서 보이드면 또 저수지가 또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좌측의 우도 오른쪽의 성산 일출봉이 아 넉넉한 자태를 또 뽐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요 다리가 긴 것 보니까 오징어를 지금 말리고 있는 것 같네요. 1코스요? 중간 스태프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우측으로 모카 또 휴게소 편의점이 있는데 저쪽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안도를 따라오는데요. 바로 또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또 있습니다. 아유, 반갑게 맞아주네요.
길 건너에는 브라보 비치가 지금 잡고 있는데, 아,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점심은 이곳에서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은 해초 성게 비빔밥입니다. 제주야, 너가 아무리 이뻐봐라 내가 더 이쁘지. 로또? 아, 로또 좋아, 좋아. 로또 식당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성산아, 여기 터미널 주차장 앞에서요,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져요. 네, 이곳은요, 성산 이칠봉이 바다 보이는 희해 바다랍니다. 이 길목을 지나다 잠시 멈춰서서요, 이생진님의 시를 마음에 담으며 흐르는 땀방울 거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정계란데요. 어정계는 자연 포구 이름이자 이 포구 일대에요 이루어진 자연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결은요, 이제 성산 이칠봉이 유료화가 돼가지고요,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성산 이칠봉 매표소 앞을 지나는데요, 성산 이칠봉 오르려면요 한 1.2km 정도, 30-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생략을 하고 올레길을 또 진행을 합니다. 성산 이칠봉은요, 산 모양이 성과 흡사하기 때문에 산명을 성산봉이라 하고요, 이 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제주 영주 십경 중 일경이라서 옛부터 일출봉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광측이 해변입니다. 썸물때면 드넓은 평야와 같은 암반지대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 모습이 강야 같다고 하여 광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광칙이는 제주어로요, 빌레, 연락바위가 넓다는 뜻으로 해저류, 폐류, 어류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